아, 소주 깜빡하고 안 넣는데. 소주는 제 입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좀 먹어줘야 돼, 이거. 잘 먹겠습니다. 짠. 음주 방송이 돼버렸네 갑자기. 안녕하세요, 최대치입니다. 오늘은 술집이나 뭐 포장마차 이런 데 갔을 때 자주 먹을 수 있고 많이들 찾아셨던 나가사키 짬뽕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소스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다녔던 업장 중에서도 쓰는 곳을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업장 같은 데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굳이 이렇게 끓이거나 뭐 그런 용도 아니더라도 뭐 다른 단순히 소스 종류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가지고 오늘 나가사키 짬뽕을 하나 만들어 보고 나가사키 짬뽕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몇 가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성분표를 잠깐 볼게요. 이게 보면은 정제수, 물이죠. 사골 육수, 이거 돼지를 이용한 돼지 육수. 그 다음에 소금, 간장, 돼지 단백질, 설탕, 글루타민 나트륨. 이거 그 미원. 야채 추출물, 뭐 마늘, 생강, 숙주 나물에서 이거 추출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대합이랑 크릴, 이런 데서 추출한 후추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뭐 조미료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가 예전에 봤던 거는 돼지랑 닭이랑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걸 많이 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보다는 백탕이라고 돼 있는데, 백탕이라는 이름의 그 또 이런 소스가 있어요. 네, 좋아하시는 그 일본말로 하면 이제 빠이탄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조미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로 나가사키 끓인 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용을 하려다가 그래도 나가사키 이름 적힌 거 사올까 해가지고 이거 사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보시면은 안쪽에 이제 기름막이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제가 따라보니까 기름막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섞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섞어서 쓰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먹으면은 굉장히 짜기 때문에 그 이렇게 소스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은 안 되시고 그다음 꼭 물에 희석시켜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통에다 담아 와가지고 이제 조금씩 넣는 방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 소개 하겠습니다. 일단 나가사키 짬뽕도 이제 따로 육수를 뽑진 않을 겁니다. 뽑지 않고 맹물로 할 건데, 일단 뽑는 과정이 들어가죠, 얘네들은 보통. 일단 삼겹살, 대패 삼겹살이고요. 슈퍼에 샀습니다. 얼마인지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양배추, 요만큼만 딱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야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양파도 요만큼만 쓸 겁니다. 저는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숙주. 나가사키 짬뽕 하면은 필수적으로 약간 들어가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대파 이번에는 송송송 안 썰고 이렇게 어슷 썰어 줄 겁니다. 어슷 대파.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저번에도 들어갔지만 오늘도 들어갑니다. 다진 마늘. 나가사키에서 또 빠질 수 없는 아이, 베트남 초. 나가사키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 베트남 초, 사천 초, 뭐 그렇게 불리죠, 얘네들이. 너무 매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술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자, 그리고 해물. 이게 해물을 따로따로 사면은 너무 번잡하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해물 믹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물이 섞여 있는 거, 이게 홍합도 보이고 오징어도 보이고 막 그런 거를 가져왔습니다. 저번에도 등장했던 냉동 꽃게, 이거는 물에 해동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조금씩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는 안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재료 손질부터 후다닥 해볼까요? 일단 재료 손질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재료 손질할 게 크게 오늘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대파는 이번에는 이렇게 어슷 썰어줄 거예요. 어슷 썰어서 옆에 준비해주고, 그리고 양파는 이번에는 채 썰어 줄 겁니다. 채 썰어 주는데 요 밑에 요 뿌리 같은 부분은 이거 그냥 이렇게 걷어내 줄게요. 물론 이렇게 삼각형에서 걷어내도 되지만 하여튼 걷어내 주고, 이거 한 절반 정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정도 하는데 너무 얇게 썰지 말고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저는 해줄게요. 이렇게 두께감이 조금 있게 한 0.5cm 정도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배추도 채를 썰어 줄 건데 저번에 엄청 얇게 썰었잖아요, 제가. 엄청은 아닌가요? 이것도 양배추도 넣을 때는 약간 두께감 있게 양파랑 비슷한 두께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인분만 할 거기 때문에, 1인분씩만 할 거기라서. 그 다음에 숙주도 필요하신 만큼만 딱 준비해 주시고, 후라이팬에 넣어서 거기다가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제가 후라이팬 가진 게 웍팬이랑 그 중화웍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냄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불을 올리시면은 기름을 조금만 부어줄게요. 한 테이블 스푼 정도. 그 다음에 다진 마늘 한 티스푼. 그 다음에 아까 베트남 초 하나만 일단 넣겠습니다. 하나만 넣고 한번 섞어줄게요.
그리고 바로 돼지고기. 약한 불로 하시면 돼요. 불 막 내고 이런 거는 여기선 안 할 거라 가지고. 그래서 고기가 얼추 익어주면은 야채를 몽땅 있는 거를 조금씩, 대파, 양배추, 양파를 조금씩 넣어줍니다. 약불이 별로 안 셉, 불이 별로 안 셉니다, 이거. 그래서 다 잘 볶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물을 300. 그러면 소스. 똑같이 10대 1. 아, 해물 모두 안 넣었다. 아, 맨날 까먹어, 맨날. 이거 볶을 때 넣어야 돼요, 볶을 때. 이거 한 볶을 때 넣어야 됩니다. 어, 까먹어버렸네. 해놓고, 그 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간을 보고. 면 들어간 것 같아. 그리고 면. 오늘 마트에서 이런 면을 샀는데, 이거 중국집 면, 궁화면도 있고, 저는 사놓기 우동면을 샀어요. 궁화면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넣어서, 냉동 상태로 그냥 넣어서 풀리면 바로 드시면 됩니다, 이건. 냉동 상태로 그냥 넣고, 풀리면 바로 드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녹아라. 너무 조금 해가지고, 잘 안 녹는다, 이거 안 들어가가지고. 어, 다 녹았죠? 이렇게 면이 이렇게 풀릴 정도로 다 녹으면은 다 되는 건데,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숙주를 좀 넣어줄게요. 숙주. 저는 완전 이제 날 숙주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완성돼요. 일단 그릇에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면부터 이렇게 접고 나머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개편한 나가사키 짬뽕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안 볶고 물이랑 소스만 섞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렇게 하면 너무 나가사키 같지 않을까, 아 같지 않지 않을까 해가지고 살짝 볶아서 좀 더 심플한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좀 더 심플하진 않네요. 그거보다는 조금 좀 성가는 버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만들었으니까 맛은 봐야겠죠? 뭐 면은 그냥 라면 사리 쓰셔도 되고, 제가 저번 화 때 썼던 그런 라면 사리 쓰셔도 되고, 뭐 어떤 거든 괜찮으니까 편하신 거 가져오셔서 한번 해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맛을 볼게요. 우와, 그냥 나가사키인데? 너 만들 때 돼지기름 같은 거를 많이 넣으면서 만드는데, 저는 돼지기름을 따로 볶고 막 이러기가 좀 그래서 그냥 삼겹살로 대처를 했는데 괜찮습니다, 맛이. 아, 더 매웠으면 좋겠다. 좀 더 맵게 해야 될 것 같다, 나는. 일단 이거는 옆에 챙겨두고 저는 다음 거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거는 여기서 조금 변형을 준 겁니다. 다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맞나요?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아이를 한번 만들어 보았고, 이번에는 나가사키 짬뽕으로 빨간색 짬뽕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딱 두 가지가 추가될 건데, 고춧가루랑 꽃게, 그 외에는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이상한 말 짓거리지 말고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팬을 좀 밝아주고요. 아, 그리고 소주를 조금 넣을 겁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1테이블스푼 넣고요. 불을 너무 세지 않게 해줍니다. 프라이팬에 사는 게 맞아요. 프라이팬에 사는 게 맞는데, 제가 환경이 그게 안 돼가지고 바로 이걸로 하고, 집에서 또 여러 개 쓰면 또 귀찮으니까 여기다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마늘 요만큼 가감하시면 됩니다. 가감. 베트남초 두 개 정도 부숴서 넣겠습니다. 너무 매우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안 넣으셔도 돼요. 아까 전에도 들어갔던 삼겹살에 들어가면 더 맛있죠. 그래서 삼겹살이 익을 정도만 살살 볶아줍니다. 삼겹살 익을 정도만 살살 볶아요. 삼겹살 색깔이 변했다. 삼겹살 색깔이 변하면 바로 그 우리 아까 해물 모듬 모아놓은 거 넣습니다. 그 다음에 꽃게 해동시켜 놓은 것도 넣습니다. 그래서 볶아줍니다. 불이 꼭 셀 필요 없어요. 물론 이거 하고 싶으면은 세게 해도 되는데, 굳이 집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집에서. 그리고 파랑 대파. 파를 처음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처음에 넣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불 이렇게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태울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저는 조금 나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춧가루를 한 두 번 정도 나눠 넣을 거예요. 지금 넣어서 조금 볶고, 나중에 넣어서 국물에 넣어서 또 불리고, 이런 느낌으로. 일단 한 큰술 넣고 볶아줍니다. 불을 약하게 하라는 게, 이거 고춧가루로 타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 만들면은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고춧가루가 약간 그 고추 기름이 될 수 있게 살살 볶아주면 됩니다. 아, 근데 이거 이 상태에서 그냥 간 해가지고 그냥 면 넣거나 밥 넣어서 볶아 먹어도 맛있겠다. 어, 그냥 제육볶음인데? 야채 제육볶음? 아무 간도 안 돼. 이렇게, 어, 뜨거워, 씨! 이렇게 어느 정도 볶여지면은 이제 여기다가 물을 넣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그리고 바로 고춧가루 한 큰술 더, 두 큰술. 그리고 아까 했던 나가사키 소스. 어, 잘 섞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가 빨간색이 빨간색 고춧가루가 붉게 물들 때까지 좀 기다려 주겠어요. 아, 양배추 안 넣었다. 계속 까먹네. 볶아주는 게 좋지만 지금이라도 먹겠습니다, 저는. 아, 계속 까먹네. 여기다가 고추기름 같은 거 추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짬뽕을 넣을 때 나는 무조건적으로 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추가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이 많겠지만 저는 뭐 이 정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후추를 여기다 바로, 그리고 저도 후추 좋아합니다. 후추를 넣어가지고 이제 끓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짬뽕 색깔은 아직 안 나네요. 이거 끓이는 동안 면도 좀 삶고, 그때 저번 주에 썼던 라면면이 남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삶고 고래가지고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동면을 썼으니까요. 너무 똑같은 것만 하면 좀 지겹지 않나? 그래가지고 면 담고 그냥 부었어요. 깜빡하고 안 찍었네. 다시 한번 면을 담고 부었어요. 진짜 딴짓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짬뽕 같이 나왔죠? 보시면 면은 제가 라면면에 사용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게 색깔을 딱 봐도 약간 매운 소스 얹은 그런 라면같이 하는, 약간 짬뽕 쪽 약간 탁하죠? 이건 저 색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맛을 한번 보고. 아, 소주 깜빡하고 안 넣는데. 소주는 제 입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좀 먹어줘야 돼 이거. 잘 먹겠습니다. 짠. 음주 방송이 돼버렸네 갑자기. 국물 낼 때만 나가사키를 써야 되나? No, no. 이번에 추가될 재료는 김, 그리고 갓소부시. 이걸 가지고 나가사키 소스를 이용해서 볶아 먹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아까랑 나머지는 싹 다 동일하고 꽃게만 빠졌어요. 꽃게를 다시 해동시키려니 너무 귀찮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먹고 싶으신 분은 넣어서 드시면 되고, 고로코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불을 올리고, 들어가는 거는 아까 전이랑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불 올리고 아까처럼 이거는 기름이 두 스푼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마늘, 똑같이 베트남초 담띵. 불은 좀 약하게 할게요. 이것도 무조건 불이 세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냥 안 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양파랑 양배추 볶아주고. 아까 딴 데 본다고 마늘이 좀 타버렸네. 제가 먹을 거잖아요. 불을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많이 탄 건 아닌 것 같은데 새까매지면은 엄청 써요. 그래가지고 약한 불로 이렇게 익혀주고,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삼겹살을 좀 넣어가지고 삼겹살도 같이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순서를 잘못 넣었어요. 삼겹살이 들어가고 야채가 들어가야 되는데 술을 먹어서 그러나? 정신이 없어. 애들이 잘 익을 수 있도록 잘 힘주지 말고 좀 마음 편안하게, 아, 오늘 혼술은 이거지 이라면서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쓰레기팬 써야 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이소 코팅팬도 괜찮으니까 자기가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했으면 야채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야채를 먼저 넣는 게 아니고 야채를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 원래 있다고 이거 계속 갖다 두면 아깝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서 아하 부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 레시피에도 이런 걸 사용하시는데, 이런 거 사용하실 때 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또 있으면서 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이 많아져가지고 나무가 올라오면 불을 완전히 꺼주고, 이번에는 소스를 조금씩 넣을 거예요. 저도 이거 계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 테이블 스푼 두 번. 이걸 넣고 면을 보여드릴게요. 나가사키 우동 이 면을 풀어질 때까지만 해서 들고 와서 같이 볶으시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불을 켜고 면을 넣어주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쑥죽, 마지막으로 쑥주 넣어가지고 한번 간을 볼까요? 젓가락 조이 못하네 한국 사람이.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한 스푼 더. 아, 한 스푼이에요. 반 스푼 더 넣고 후추 조금 뿌리고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김. 그다음에 맛있어. 소스. 뭐 시침이나 고춧가루 뭐 이런 거 필요하시면 중간중간에 넣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끼 우동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야끼 우동 같은 거 나가사키 소스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제가 또 먹어보겠습니다. 자, 탁 비벼가지고. 뜨거. 역시 기름 맛있어요. 식초를 조금 더 넣으면은 이런 약간 아브라 맛이라 하나요? 기름 맛을 조금 중화시키고 좀 더 깔끔하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느낌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지금으로도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쉽죠? 다시마 식초가 좀 남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마 식초 조금만 뿌려서 좀 한번 해보는 게 다지.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뿌려야 되나요? 뿌려야 돼요. 식초를 뿌려야 됩니다. 뿌리가 더 맛있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 세 가지 메뉴를 했는데요. 오늘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두 번째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제일 맛있었고 첫 번째 한 거랑 세 번째 한 거는 약간 우열을 약간 그런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국물 좋아하시면 첫 번째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볶아 드시는 게 좋으면 이것도 좋을 것 같고 몇 번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넣고 싶은 거, 좋아하는 맛,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레시피는 충분히 변경하시고 기본적인 뭐 조미가 되는 것도 제가 먹는 것과 여러분이 먹는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참고, 제 거는 참고만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레시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나가사키 소스를 이용해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았는데요. 나가사키도 저거 말고 그 여러가지 브랜드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그런 거 사서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짠 느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써본 거 종류만 보자면은.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나가사키 소스를 할 수 있는 라면 세 종류를 라면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두 번째 건 뭐 라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뭐 야끼 우동이나 뭐 그냥 나가사키 짬뽕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가사키 짬뽕 소스로 할 수 있는 메뉴 세 가지 오늘 해봤고 오늘 금일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대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